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왔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벌써 밤이 됐어요. 먼저 차를 찾으러 갑니다. 운전석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너무 오랜만에 타서 기억이 안 나요. 원래 평소에 큰 차를 타기 때문에 높여서 타야 돼요. 나 너무 가까워진 것 같은데? 어? 수다에 머리가 닿는데? 어? 노래를 좀 듣고 싶은데. 블루투스 연결 먼저 해요. 어떻게 하죠? 좋아요. 오케이. 아, 좋습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는 어떻게 줄이죠? 거기서 또 가나? 오케이. 기아가 뭐였더라? 이거 여기 있다. 지금 P 모드 아니야? 맞습니다. 드라이브가 아래로. 깜빡이 여기 있고요. 가겠습니다. 출발! 갈게요. 아씨. 주차 정산하러 가는데 주차비가 얼마 나올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쓰던 몰래 카메라를 켰어요. 갖다 찍으면 돼. 신용카드 입구에다가 대가리 핸드폰 대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네. 제 걸로 할게요. 1시간 정도 달려서 밥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곰막이란 데인데 여기 성게국수가 있는데 엄청 맛있대요. 성게국수라니 말이 되나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거의 뭐 머리가 무슨 여기 해녀세요? 성게국수, 달전복주. 전복주 맛이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완전 고소하고. 빨리 먹어야 돼. 카메라 찍을 때가 아니야. 엄청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내가 먹어본 전복죽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같아. 과자를 먹고 있어. 전개. 한번 꼭 와보세요. 여기 알려준 언니가 자기만 알고 싶은 맛집이라 했는데 널리 알려지게 생겼어. 이게 바로 행복일까?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전복죽은 쫀쫀하고 맛있었고 고소했어. 고소하고 그리고 국수는 바지락 칼국수 베이스의 맛 같은 느낌이랄까? 아무쪼록 맛있었습니다. 맨날 제주도 고기국수만 먹었는데 아주 성게국수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는 고기국수 아니고 성게국수. 숙소로 가겠습니다. 룸빵 아르방 아저씨. 숙소 들어가기 전에 잠깐 카페에 왔어요. 숙소 근처에 있는 카페. 우와, 저기 배 한 척이 있는데 저게 좀 시그니처 같아요. 무서워? 좀 무서운데? 너 그거 봤어? 김선호 나오는 드라마. 갯마을 차차. 갯마을 차차차. 그래, 거기 나오면 배 한 척이 있잖아. 마치 그런 할아버지인가? 맞아. 오, 멋있다.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광치기 라떼. 소금이 들어간 라떼. 저는 블루베리랑 망고가 들어간 요거트 어쩌구 를 시켰습니다. 그래놀라도 같이 들어있는 밥 한 끼 같은데 이거? 불망놀라. 짜. 짜? 맛없어? 맛있네? 좀 짜지 않아? 응. 단짠단짠. 응. 이거 먹어봐. 너 예전에 한번 여행가서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깼지 않았냐? 맞아.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흘러내린다. 좀 약간 상큼 발랄해. 아, 진짜? 와, 이제 숙소에 도착해서 차가 전기차라서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려고요. 이게 3P가 고속 충전이라서 이게 비싼 거잖아. 뭘로 해야 되지? 하나는 1번이고 하나는 급속이던데 이거? DC 콤보. 그럼 이거야? 콤보 3번. 콤보 3번. 얼마 하죠? 한 2만 원 해볼까요? 아니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뭐 5천 원 해볼까요? 근데 저거 왜 또 인식을 못하니? 왜 에러 발생? 난 미치겠네 정말. 예, 충전 완료. 들어갑시다. 시로야? 응. 들어왔다네. 들어왔다네. 근데 맛있어 보인다 여기. 불족 장난 아닌데? 나 이거 봐. 나 불족 못 먹긴 하고 왔는데 너 매운 거 잘 먹잖아. 나 근데 어디 매운 거 먹어가지고. 근데 또 화장실 가면 되니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특징. 괜찮아, 화장실 가면 돼 하면서 또 먹어. 여기 BBQ 6,000원 할인이야. 진짜? 이거 여기만 있나 봐. 제주가 물치킨 들어가요. 우와, 먹어볼까? 까먹 물치킨? 제주도에만 있대? 네이버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만 파는 건 아니구나. 치킨을 시켰습니다. 블랙페퍼, 레드찹쌀, 칼라봉 막걸리.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이거 흔들어? 안 가. 한두 번 드셔보신 솜씨가 아닌데.
짠. 음료수 같지 않아 그냥? 응. 한라봉 음료수. 아, 닭다리 왜 이렇게 맛있어? 닭다리가 엄청 크다. 제주도는 닭도 크나? 진짜 크다. 그치? 닭다리가 엄청 커요. 이거 봐요. 얼굴만 이 닭다리가. 이거. 와 이거 대박. 245ml인데 얘랑 거의 비슷해. 이거 비비큐에서 아까 설명 봤는데 보이차 스파클링이래. 또 이상한 거 만들었네. 콤부차 같은 냄새나. 오!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네. 그 교촌 그거보다 맛있어. 먹어본 맛. 0칼로리 레몬 음료수에다가 약간 스파클링 타는 느낌? 이 치킨을 다 먹고 내일 입으로스를 꺼내고 있는데 저 이거 어떡해요? 내일 어그부츠를 신으려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봐봐요. 한 번도 안 신은 건데 밑창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위에도 보시면 이렇게 오염도 있고 옆에도 오염 있네. 옆에도 오염 있어? 여기? 지금 들린데 옆에 보면 그 오염 조금만 거 하나 더 있어. 맞아. 자 여기도 오염이 있고 밑창이 들렸고요. 여기도 오염이 있고. 아 내일 이거 신으려고 딱 착장을 맞춰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발이 없으면 저의 착장이 저의 코디가 무너지는데 이 상황 어떡할 거야? 럴스 럴스 이 럴스. 아 근데 이거 너무 대충 만들었다. 이거 신고 감귤 따러 가야 되는데 검수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집에서 봤으면 모르겠는데 제주도까지 이 큰 친구를 들고 왔는데 이 잠옷은 제 친구 이름은 니나노예요. 안녕하세요. 니나노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잠옷이에요. 그래서 내일 이거를 신다가 떨어지면 버려야지. 신나나 지금?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맞아? 응 괜찮아. 오는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이 어그에 맞춰가지고 양말도 맞췄고 팔토시까지 맞춰왔다고. 아 근데 왜 이렇게 출출하지 자꾸? 치킨 먹었어. 치킨을 먹으니까 간식을 먹고 싶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안 사. 일단 장바구니 잡아놔. 놀러 왔습니다. 와. 아까 그 뭐 온도가 뭐 지겨? 안녕. 굿나잇. 굿나잇.